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새로운 삶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안녕하세요. 3분의 기적 구독자 여러분. 혹시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서운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나 또는 오해나 편견 때문에 교회와 멀어진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교제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택시 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깊은 어느 집사님이 택시를 탔습니다. 전도의 열정이 불타올랐던 그 집사님은 택시 기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기사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교회요? 예전에는 몇 번 가봤는데 저랑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잘 차려입고 걱정근심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저랑은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잘해주시려고 애쓰는 게 위선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기 잘 치고 이기적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안 나간답니다. 아, 그러셨군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어떤 상처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세상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가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이에요. 기사님이 목욕탕에 들어가면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탕에 들어가 때를 불리는 사람, 때를 밀기 시작하는 사람, 머리 감는 사람, 목욕을 마치고 옷을 입는 사람, 옷을 다 입고 로션을 바르는 사람. 이런 목욕탕처럼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씻고자 모인 곳이랍니다. 과거의 기사님이 교회에 가셨을 때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기사님처럼 세상과 갈등하며 때를 벗기는 과정이어서 힘든 사람도 있고 다 씻고 개운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의 행동과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은 목욕탕에 가서 다른 사람의 때를 보고 놀라고 실망해서 그냥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교회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자 놀랍게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굳어있었던 기사님 표정이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손님처럼 똑 부러지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준 사람은 처음입니다. 이번 주에 당장 시간 내서 교회에 가보겠습니다. 덕분에 이해가 됐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때 많고 병들고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 그 죄인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것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수준만큼 보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자꾸 거짓이 보인다면 내가 거짓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 교만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신실한 섬김만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으로 가면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옆으로 가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꿈이 있는 사람 옆으로 가면 함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인격이 덜 성숙한 사람들 중 가장 덜 성숙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서운한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더 서운하게 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허물이 많은데 누굴 비난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책망한 사람들이 바로 형식주의에 빠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치료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곳입니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잘 성장하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기적을 낳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약점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건강한 생명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칭찬과 격려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신 것처럼 저도 미숙한 그 누군가를 참아내고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 더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